의사 집단 휴진이 가시화되고 장기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 환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넉 달을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사지에 내몰린 심정이라며 한 곳에 모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기종 씨 아내는 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다가 골수이식 이후엔 석 달마다 한 차례씩 대형병원 검진을 다녀옵니다. 완치는 아니라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항암제를 묵어야 되는데 안 묵으니까 혹시 이게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90개가 넘는 환자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휴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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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집단 휴직 넉 달은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지만 이젠 의료 현장을 전부 비우겠다는 의사단체 엄포에 절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좋은 의사는커녕 그냥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이다. 환자들에겐 아예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버티어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집단휴직이 길어지더라도 환자들이 살 방법은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상황. 일부 환자단체들은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